안녕하세요. 코리아 진입니다. 3월 말일에 청와대는 트럼프의 진단키트 요청 전화를 받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통화 후 4월 14일 3주 만에 진단키트 60만의 분량을 우선적으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4월 14일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 결재만 남은 상태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주지사들이 나서서 한국과 진단키트 거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자신이 거부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한국은 부자나라다. 그들은 TV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 한국과의 관계는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온전히 우리나라를 방어해주기 위해 주둔해 있는 것은 아니란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바로 앞에서 견제하기 위해 한국은 중요한 관계입니다. 한미 상호간의 전략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내오고 있었는데 1조 원을 주다가 6조 원을 달라고 하니 우리나라 입장도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4월 18일 미국 내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사의 로 불리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계 아내 김유미 여사의 활약으로 50만의 분량의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확보를 성사시켰습니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 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랩지노믹스 측에서 메릴랜드 주 정부의 지정 협력 업체인 JKICT사에 한화 80억의 제품을 납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브리핑에서 호건 주지사가 펜스 부통령에게 먼저 연락해서 연방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따랐더라면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다시 반격에 나서 21일 MSNBC 방송 모닝조에 출연하여 한국 진단키트 구매와 관련해 대통령은 주지사들을 향해 각 주정부는 C19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완수했다. 그런데 우리는 비난을 받았다 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키트 50만의 구매에 이어 콜로라도주에서도 30만의 분량의 한국산 키트를 계약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코리 가드너 의원장은 23일 트위터에 내가 한국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을 도운 10만의 분량의 C19 검사 키트가 조만간 콜로라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EDGC 위관계 사인 솔젠트에서 개발한 진단키트 10만의 분량을 1차로 23일 공급하였고 추가 15만의 물량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DGC는 이외에도 뉴욕,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미국 다수의 주정부와 10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른 주정부들도 직접 협력을 요청하게 되면서 서로 한국 인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K바이오가 미국 선거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 들려오는 불량키트, 오염키트, 정확도 30%, 중국 진단키트 소식은 체코에서 시작되어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슬로바키아, 영국, 터키, 필리핀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말입니다. 미국 PBS의 뉴스 아워에서 주디 우드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상 코리아진이었습니다.